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요. 오늘은 평창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만들었어요. 반다비는 반달 가슴곰인데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요 반달 가슴곰이라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비랑도 나란히 찍어보고요. 그럼 간단하게 제작 과정 살펴봐요. 반다비 몸 색깔은 검은색에 파란색하고 흰색을 조금 섞어서 만들었어요. 얼굴을 둥글게 뭉쳐놓고요. 황토색 클레이로 코와 입부분을 뭉쳐요. 검은색 클레이를 둥글게 뭉쳐 코를 만들고요. 얇게 펴준 검은색 클레이를 붙여서 입을 표현했어요. 눈도 만들어 붙여요. 눈은 세로로 살짝 길게 만들었어요. 눈썹도 붙이고요. 이번에는 모자를 만들어요. 빨간색 클레이, 파란색 클레이, 초록색 클레이를 순서대로 붙인 다음 모자 모양을 만들어요. 원뿔 모양으로 만든 모자는 끝을 살짝 구부려주고요. 모자에 달린 털 표현을 해볼게요. 같은 종류의 흰색 클레이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포슬포슬한 느낌을 주려고 천사 점토나 스노우 매직 같이 갈라짐이 조금 있는 점토를 사용했어요. 털 느낌이 나게 잘 긁어주고요. 머리 위로 붙여주세요. 모자 끝에도 둥글게 뭉친 점토를 붙여 긁어주고요. 이번에는 귀를 만들어요. 클레이를 뭉쳐놓고 끝이 둥근 도구로 안쪽 부분을 살짝 눌러요. 그리고 한쪽 끝을 잘라 귀를 만들어 붙여요.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요. 클레이를 뭉쳐놓고 다리를 가위로 잘라 나눠주었어요. 다리 끝부분을 살짝 구부려 발을 표현하고요. 몸이 살짝 큰 것 같아서 가위로 조금 잘라주었어요. 발가락도 도구로 나눠주세요. 팔을 만들어 볼게요. 엄지손가락만 우선 뭉쳐놓고요. 가위로 나머지 손가락을 잘라서 표현했어요. 반대쪽 팔은 팔꿈치만 구부려 붙여주었고요. 흰색 클레이로 반달 가슴곰 무늬를 만들어요. 머리와 연결시켜주고요. 출력한 패럴림픽 엠블럼을 붙였어요. 그럼 반다비도 재미있게 만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